발라드 퀸이 돌아온다. 양파 6년 만에 컴백. 황미영 기자 가수 양파가 6년 만에 가요계에 돌아온다. 가수 양파의 소속사 주식회사 RBW는 29일 오전 양파가 오는 12월 8일 신고를 발매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양파는 지난 2012년 발매한 미니 앨범 투게더 이후 약 6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하는 것으로 이번 싱글을 통해 오랜 시간 양파의 목소리와 감성을 그리워했던 대중들의 갈증을 씻어줄 예정이다. 양파는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을 찾아가는 등 활발한 행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파는 지난 1997년 데뷔해 애송이의 사랑으로 데뷔와 동시에 정상에 등극해 장장 3개월 간각 방송사 1위를 놓치지 않고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아디오스, 사랑. 그게 뭔데, 아디오, 알고 싶어요 등 다양한 히트곡을 내며 특유의 감성과 마음을 울리는 가창력으로 당대 최고의 발라드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MBC 나는 가수다 3회 출연하며 여전히 변치 않은 가창력과 감성으로 눈길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폭발적이고 압도적인 무대로 대중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HMH1 C 뉴스 1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